전쟁 노래의 부족은 순식간에 족장을 잃었고 오크들은 그들의 가장 위대한 전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긍지를 가지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랄의 곁에서 그로마시 헬스크림은 자신이 시작한 오크들의 피의 저주를 자신의 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오크를 구원한 영웅이었고 이제 오크들의 피에서 악마의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오크들을 해방시킨 것은 스랄이었고 오크들을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그롯마시였죠. 스랄은 그롯마시를 기리고 그의 영웅적인 행적을 오크들에게 전하며 다시 병력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디브의 인도하에 칼림도어에 임시로 자리잡은 스랄의 호드와 제이나의 로데론 피난민들은 이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나이트 엘프들은 세나리우스의 죽음 이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달의 여사제 티란데 위스퍼인드는 크게 분노한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호드와 로데론 피난민들은 잿빛 골짜기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메디브의 인도 덕분이었죠. 스랄과 제이나는 이 위험하고 기묘한 동맹을 어떻게든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가득했지만 칼림도어라는 처음 보는 환경이 그들의 동맹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스랄도 제이나도 처음부터 서로 싸울 생각이 없기도 했죠. 무엇보다 타락한 왕자 아서스가 불러온 불타는 군단의 악마들은 그야말로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한 후 호드와 얼라이언스는 지금 당장은 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스랄에게는 아주 작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스랄이 처음 제이나 프라우드 무어를 만났을 때 스랄은 크게 놀랐습니다. 제이나의 모습이 마치 타네사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닮았고 스랄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으로 호드 전체의 일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제이나를 볼 때마다 다정했던 타네사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랄은 제이나가 타레나 폭스턴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스랄이 그리 많은 인간들을 보지 못한 젊은 오크라는 점이죠. 흥미롭게도 제이나와 타네사를 직접 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로데론의 왕자 아서스 메네실이죠. 아서스가 블랙무어를 찾아갔을 때는 아서스도 제이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아서스는 스랄에 비해 당연히 인간들을 많이 알고 미인들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아서스는 제이나의 빛나는 미모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더놀드에 와서 처음 타레사를 봤을 때 아서스는 그녀를 제이나와 닮은 구석이 있는 여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금발의 머리카락과 햇빛에 그을린 피부를 보면서 어딘지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블랙무어는 아서스가 타레사에게 관심이 있다 생각하고 즐겨보라며 타레사를 보냈습니다. 몸매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혔죠. 당연히 아서스는 타레사를 한사코 거부했고 그냥 나가면 블랙무어가 곤란할 거라는 타레사의 말에 아서스는 타레사에게 원하는 만큼 있다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고 음식도 좀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타레사는 이토록 착한 사람이 왕자님이라는 사실에 감동했고 아서스에게 타레사는 그냥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인물이었습니다. 소설의 묘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 또 많은 미인들을 보았을 아서스의 판단이 정확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타레사는 제이나와 똑 닮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랄이야 오크니까 타레사가 다시 돌아온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란 것이겠죠. 스랄의 신생 호드와 로데론 피난민들이 잿빛 골짜기로 들어갈 때 티란데 위스퍼인드는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숲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반신 세나리우스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 티란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불타는 군단의 등장이었습니다. 불타는 군단의 아키몬드는 비록 불의의 사고로 만노로스가 죽었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단의 티콘드리우스는 여전히 굴단의 해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세나리우스의 힘을 약하게 할 심산으로 준비한 아이템이었지만 그로멜스 크림이 세나리우스를 해치워준 덕분에 쓸 일이 없어졌죠. 대신 티콘드리우스는 이 굴단의 해골의 힘으로 숲을 타락시키고 하이잘로 향하는 길을 닦으며 자연의 동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티콘드리우스는 굴단의 해골로 칼림도어의 숲을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티콘드리우스가 타락시킨 숲은 악령숲이라 불리게 되었죠. 아키몬드는 마침내 군단의 악마들 그리고 리치왕이 파견한 죽음의 기사 아서스를 대동해서 칼림도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키몬드는 첫 저항에 마주합니다. 바로 호드와 로데론 피난민 세력이었습니다. 악마들에 맞서서 호드와 얼라이언스 연합이 격전을 벌였습니다. 달의 여사제 티란드 위스퍼인드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티란드는 엘룬의 가호를 받아 그 자리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군단의 아키몬드에게 맞서려면 당장 힘이 필요했습니다. 호드와 로데론 피난민들도 결코 버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티란드의 나이트엘프 파수대로는 턱도 없었죠. 티란드는 우선 가장 강력한 자들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나리우스가 죽은 지금 티란드가 의지할 이들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녹색룡 이세라와의 계약으로 인해 에메랄드의 꿈을 수호하려 꿈의 세계로 떠난 드루이드들, 그리고 티란드와 함께 만년 전 군단의 침공에 맞서고 아즈샤라 여왕의 음모를 파괴한 영웅 샨도 스톰레이지, 말퓨리온을 깨우기 위해 티란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죠. 티란데는 파수대를 보내 샅샅이 뒤져 마침내 드루이드들이 동면에 들어간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었던 드루이드들을 깨우고 그들의 정신을 다시 차리게 만드는 것은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티란데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말퓨리온은 다시 깨어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세나리우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말퓨리온은 연인인 티란데의 변화도 눈치챘습니다. 티란데는 사납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이트엘프 사회를 지켜내며 많은 고생을 한 데다 군단의 침공에 몹시 흥분한 상태였죠. 그때 티란데와 말퓨리온은 하이잘산의 지하 감옥에 누가 갇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티란데는 순간적으로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퓨리온이라는 엄청난 아군이 와주었고 강력한 드루이드들이 깨어났지만 군단에 맞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힘이었습니다. 만년 전 군단과 싸웠던 티란데는 군단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위해 어떤 힘이든 빌려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그게 배신자일지라도. 말퓨리온은 일리단을 풀어주자는 티란데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말퓨리온은 동생인 일리단이 아제로스를 위험하게 만드는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리단의 배신 행위를 말퓨리온은 잘 알고 있었고 그를 감옥에 가두도록 결정한 것도 말퓨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퓨리온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죠. 티란데는 말퓨리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티란데가 생각하기에 일리단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티란데가 일리단의 감옥에 도착했을 때 감시자들이 티란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들은 달의 여사제이자 나이트 엘프 사회의 지도자인 티란데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러자 티란데는 그 감시자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일리단을 풀어준다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나이트 엘프 사상 가장 독보적인 문제적 인물 일리단 스톰레이지가 오랜 구속에서 풀려납니다. 일리단은 여전히 형인 말퓨리온의 말도 다른 나이트 엘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나이트 엘프 동료들과 힘을 합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군단을 막으려면 다른 종류의 힘, 큰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일리단은 자신의 생각에 꽂혀 주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인 일리단의 성격은 만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티란데를 향한 사랑의 마음조차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티란데는 말퓨리온과 동조해서 일리단을 가두는 데에 동의했고 마이에브를 감시자로 선정한 인물 중 하나였지만 일리단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리단은 즉시 나이트 엘프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군단을 막으려면 큰 힘이 필요했고 어디선가 큰 힘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악마들과 싸워 그들의 힘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악마와 싸움을 잔뜩 기대한 일리단이 숲에서 마주친 것은 악마가 아닌 인간.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나타난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의 인간이었습니다.